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뇌졸중이 왔을 때는 어떤 두통이 올 수 있느냐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왔을 때 이거 혹시 뇌졸중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뇌졸중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인류는 굉장히 뇌가 상대적으로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에너지량의 25%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뇌는 전체 몸무게의 한 2%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한 그 10배가 넘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뇌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뇌 안에는 굉장히 촘촘한 혈관들이 쫙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두통은 주로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뇌경색도 크기가 큰 뇌경색 같은 경우는 두통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다른 증상들, 마비라든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두통이 주된 증상이 되기는 어려운데,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만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졸중 관련해서 이 두통이 왔을 때는 이제 뇌출혈의 가능성을 주의를 하셔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뇌출혈과 관련된 뇌졸중은 지주막 출혈입니다. 뇌가 있고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이제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뇌를 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아주 그 미세한 막을 이제 지주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주막 아래에 이제 뇌혈관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 벽의 한쪽이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해진 쪽으로 꽈리 모양처럼 이제 이 혈관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뇌동맥류라고 불러요. 이 뇌동맥류는 보통은 그 자체로는 두통을 일으키지가 않는데, 이 뇌동맥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커지다가 크기가 충분하게 커지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주막 아래로 뭐 대량의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출혈을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주막하 출혈은 굉장히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막 출혈은 굉장히 갑자기 생기지만, 그게 생기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뇌동맥류가 천천히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뭐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작은 게 발견이 되셨으면 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일단은 뇌동맥류가 커지는 원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흡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혈압이 조절이 안 될 때입니다. 흡연은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혈압은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잘 조절하시면서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한 번씩 동맥류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렇게 문제되기 전에 다 조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지주막 출혈이 되면은 엄청난 양의 이제 출혈이 되면서 1분 이내 최고조에 달하는 엄청난 두통을 야기하게 되고, 그 중에서 3분의 1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거나 아니면은 두통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금방 뭔가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도가 센 두통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지주막 출혈이 오기 전에 경고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터지지 않고 약간 새는 단계죠. 아주 미세한 양의 출혈이 있게 되면 아주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이제 평소와 다른 두통들이 이제 생겨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파열로 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혹시라도 내가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으셨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벼락두통이 있다고 하실 때는 지주막 출혈 여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막 출혈이 가장 대표적인 두통을 유발하는 뇌졸중이고,
그 외에도 뇌 안에 생기는 출혈을 뇌실질 출혈이라 해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마비나 뭐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두통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 막을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외상이나 이런 문제로 그 경막 쪽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경막 하출혈, 혹은 경막 상부 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젊은 분들은 이제 외상하고 관련해서 이런 타입의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뇌가 세게 다치지 않고 그냥 미세하게 뭐 천장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셨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피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만 띵 하면서 이제 안 좋았는데 나중에 많이 안 좋아진 다음에 가보니 출혈이더라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살짝 머리를 다치셨더라도 이제 그 경과를 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에는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뇌염이라고 하고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이제 고름이 차는 경우나 이제 경막 아래쪽으로 고름이 차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뭐 어떤 균이든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이나 아니면 진균 여러 가지 염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감염성 질환에 의한 두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은 이제 한쪽이 아프기보다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그리고 뒷목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열이 동반이 되죠. 그것도 꽤 고열이 동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강직이라 그래서 뒷목과 머리 뒤쪽으로 굉장히 심한 강직이 오는데 우리가 그냥 머리 뒤가 뻐근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통나무 같이 머리와 목과 이제 이 어깨 쪽이 그냥 일자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아주 심한 경부강직이 이제 뇌막이 자극되면서 생기게 되고 뇌라는 조직은 이제 두개골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뇌압이 올라가면서 환자가 이제 토하고 뇌스커려하고 그다음에 뭐 시력장애도 오고 그다음에 심해지면 이제 의식장애도 오고 그리고 이 염증이 국소적인 뇌로 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다치고 나면 이제 띵하죠. 띵한 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뇌 손상을 당하면 이제 50에서 많게자만 80% 정도에서 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제 뇌진탕이라 그래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 안에 무슨 다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T 검사나 MRI 검사를 했을 때 뭐 보이는 거는 없는데 그 부딪혔던 충격 때문에 이제 기능적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이제 뇌좌상이라고 하는 뇌타박상은 실제로 부딪혀서 이제 멍이 들거나 아니면 뇌 조직이 손상되거나 이런 경우를 뇌타박상이라고 그러고 뇌진탕 후 증후군은 일단은 충격은 지나갔는데 그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상 이후에 실제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데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계속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외상 이후에 어느 두통의 범주에 속하냐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체로 일반적인 그 외상성 두통은 3개월 이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나 이제 이런 다른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게 속했을 적에는 뇌진탕후 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만성적인 두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 머리를 다치고 나타나는 두통 중에 어떤 두통 일적에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상 후에 갑자기 발생했다. 외상 입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두통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머리를 다칠 당시에 잠깐이더라도 의식소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영상, CT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경학적 증상, 마비나 눈이 안 보이거나 곱시가 있거나 어지럽거나 이럴 때도 역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밤에 심해지거나
구토가 동반될 때는 뇌압 관련된 두통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체위성 두통, 누울 땐 괜찮은데 서서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 뇌척수액의 경로 어딘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두통일수록 이제 일단 초기 검사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검사가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두통이 지속될 때는 대체로 일주일 정도의 관찰 기간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두통이 악화되거나 이러실 적엔 진찰이 꼭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두통을 느끼셨다면 물론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머리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감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너무 또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자기 두통을 잘 관찰을 하셔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위험한 두통을 잘 걸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